다세대 주택에서 배달원이나 택배기사의 편의를 위해 공동출입문 주변에 비밀번호를 써두는 분들 많습니다. 이 비밀번호가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고 합니다.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모자를 뒤집어쓴 남성이 주택가 골목을 정신없이 뛰어갑니다.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집안에 있던 여성과 마주치자 수차례 폭행한 뒤 달아나는 겁니다. 범행을 저지른 건 45살 이모 씨. 피해자가 사는 건물은 1층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야 내부에 들어갈 수 있지만 처음 온이 씨도 쉽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. 비밀번호가 외부에 노출돼 있었기 때문입니다. 1층 현관 출입문 위에 적어놓은 비밀번호를 보고 침입한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. 여러 세대가 살다 보니 배달원이나 택배기사들의 출입이 잦아 편의를 위해 누군가 적어둔 게 화근이 된 겁니다. 다른 건물들도 마찬가지.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를 위해 적어두거나 배달원들이 다음 배달을 위해 써놓기도 해 비밀번호는 있으나 마나입니다. 범죄자도 어려움 없이 드나들 수 있는 겁니다. 사는 사람만 알고 있으라고 만들어 놓은 비밀번호인데 그 비밀번호를 외부에 있는 사람까지 다 알아버리니까 그게 일이 이런 사건이 자꾸 벌어지고. 배달음식 포장지에 붙은 영수증 역시 무심코 버렸다간 현관 비밀번호는 물론 전화번호와 주소까지 노출돼 범죄의 표적이 될수 있습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